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직접 만든 멘보샤 준비했고요 짜장면 시켰고 그 다음에 물짜장도 시켰어요 세팅한다고 살짝 쿵 불었을 테니까 여기는 짜장 소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짜장 소스 좀 많이 달라고 요청하긴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늦게까지 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소음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지금 문제는 물짜장인데 옮겨놓는 그릇이 좀 작아서 홍합은 다 빼놨어요 지금 물짜장을 처음 먹어요 전주에 물짜장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전 멘보샤 때는 튀겼는데 오늘은 오븐에 구워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케첩이랑 쓰리라차랑 섞고 왔어요 괜찮다 약간 매콤하니 물짜장 이런 맛이었구나 오늘 음료는 히비스커스예요 고춧가루 좀 부을게요 짜장면에다가 짜장면이 떡이 돼버렸어 아 짜장면에 식초 조금 넣으면 맛있는 거 아세요? 식초 살짝쿵 넣고 비벼 먹으면 약간 느끼함도 사라지고 맛있어요 이 방금 넣은 고춧가루는 그 베트남 고춧가루 있잖아요 그 작은 고추 그거 고춧가루예요 면이 다 불었다, 불었어. 물짜장은 그냥 짬뽕에 전분 들어간 맛? 대왕 멘보샤 새우 진짜 많이 넣었어요
떡이야 떡. 더워서 이것 좀 부치고 먹을게요. 아, 고춧가루 너무 예뻐. 물짜장 맛있다, 근데. 뭔가 짜장 같은 맛은 안 나는데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렇게 매운 짬뽕은 아닌데. 약간 걸쭉한 짬뽕 느낌? 또 짜장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근데 매력있다. 약간 팔보채 약간 매콤한 버전? 나 오늘 물짜장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간짜장이랑 그냥 짜장 시킬까? 물짜장 시키길 진짜 잘했어. 오늘은 물짜장이 캐리했다. 물짜장 맛있다. 약간 유산슬 라면 칼칼 버전이 있다면 이런 버전이 아닐까?
오히려 오늘 멘보샤가 주인공이었는데 물짜장으로 바뀌었어요. 멘보샤를 기름에 튀기니까 기름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느끼함이 조금 많아가지고 오븐에서 구워볼까 해서 기름기 아예 없이 오븐에 했는데 처음에는 바삭바삭함이 있어요. 그 대신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븐 예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제가 아마 한 45분 정도를 구웠던 것 같아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근데 바삭한 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니까 점점 떨어지다가 촬영을 하는 게 이제 세팅까지 해가지고 25분 정도가 지난 뒤였는데 점점 이게 바삭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기름에 튀겼을 때보다는 기름기가 없으니까 더 건강하겠지만은 맛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름에 튀긴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바로 드실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맛적인 면에서는 기름에 튀긴 게 조금 더 우세하다. 기름에 안 튀겼을 때 멘보샤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을지 알았어요. 기름에 튀긴 건 튀긴 거대로 느끼해가지고 엄청 많이는 못 먹겠고, 이거는 이것대로 기름기가 아예 없고 너무 마일드해가지고 오히려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생각 외로 많이 안 들어가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물짜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만 진짜 순삭해버렸어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먹방은 끝이 났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